CFD 주식 키움에서 시작하면 최대 305만 원 증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CFD 거래는 전문 투자자만 가능하며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일 특징주 시간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과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주로 매매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어제 옵션 만기였었는데 외국인들이 또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매부터 좀 보도록 하죠. 어제 제일 많이 판 종목은 SK하이닉스네요. 아, 반도체들 정말 많이 파네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어제 2천억이 넘는 2,100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고요. 삼성전자도 660억, 그 다음 삼성 SDI 268억 이렇게 순매도가 나왔고요. 매수한 거는 카카오, NC소프트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카카오의 상승세가 좀 계속해서 눈에 띕니다. 이제 아침에 신문 보니까 뭐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확실히 이제 산업의 구조가 바뀌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기관 투자가들도 SK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팔았군요. 어제 SK하이닉스만 800억 넘는 순매도가 있었고요. 삼성전자도 600억대 순매도입니다. 한미약품 팔았고요. 카카오는 팔았네요. 기관 투자가들은 뭐 ETF 중심으로 매수가 있었는데 한국전력과 셀트리온을 산 것이 좀 눈에 띕니다. 코스닥에서는 어제 좀 눈여겨볼 만한 매매는 외국인 투자들 시젠을 좀 많이 샀군요. 450억. HLB는 좀 팔았어요. 147억. 기관 투자가들도 시젠을 많이 샀네요. 그리고 제넥신, KMW, 메드팩토 이런 종목들 좀 매도가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 키움증권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시젠입니다. 시젠 실적이 잘 나왔죠. 실적 상당히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랩지노믹스와 수젠텍, 셀트리온 헬스케어, 톱텍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젠은 어제 하루 중에 3주체가 2,300억의 순매수가 있었네요. 야, 근데 그 중에 키움증권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의 매수가 가장 발군입니다. 1,400억이나 샀어요. 와우. 예. 나머지 이제 뭐 랩지노믹스나 수젠텍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톱텍 같은 종목들은 100억대 미만이니까 어제 그냥 셀트리온 쪽으로 다 몰려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톱텍이에요. 톱텍은 코로나가 없었군요. 코로나가 없었어요. 3월부터 시작해서 그냥 꾸준히 밀고 올라옵니다. 꾸준히 밀고 올라와서 만원대 밑에 있던 종목 주가가 지금 23,650원이 됐으니까 왜 이런 종목은 나한테 안 걸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래가 좀 더 실리면 좋겠는데 거래가 좀 부진하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추세가 강화되는, 그렇죠? 한 40도 정도 각도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음선을 크게 막았던 것을 극복해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10만원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젠텍. 수젠텍도 좋아요. 최근에 이제 고개를 바짝 들었습니다. 지금 양음양 그런데 양선은 길고 음선은 짧고 그리고 거래도 괜찮네요. 관심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가 되겠는데요. 랩지노믹스도 전고점을 뚫어냈네요 어제. 이런 종목 좋아요. 장대 양선 나오면서 거래도 좋고 이것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상한가로 마감이 된 시젠이죠. 시젠인데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를 개인이 더 압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거 이 정도 되면 개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슈퍼 개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거래도 좋고. 그래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튼 계속해서 이 매매 중심에 두고 관찰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래대금 상황이 좀 볼 텐데요. 간단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많이 팔았으니까 올라오겠죠. 카카오,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에 있고요. 코스닥은 시젠, EDGC, 랩지노믹스, 수젠텍 뭐 그렇습니다. 이거 뭐 바이오 헬스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